코로나19 사태 이후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교사 감축을 이야기하고 있어 일선 교육 현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신설 학교가 많은 세종교육청은 더욱 비상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에 세종시에선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각 한 곳이 새로 문을 엽니다. 여기에 필요한 교사만 초등학교 26명, 중학교 24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교육부로부터 가 배정받은 건 보건교사 5명, 상담교사와 사서교사 각각 1명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를 빼내서 신설학교에 배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교육청의 하소연입니다. 부족한 선생님들은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서 메꿔야 할 겁니다. 학교가 늘어나는데 그 학교에 필요한 선생님들을 배정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교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건 비단 세종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으니 교사도 줄여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를 비롯한 기재부와 행안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일선 교육청에선 교사 수를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사 수를 늘려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의 경우 초등학교는 23명, 중학교는 27명입니다. OECD 평균보다 2명과 4명이 각각 많은 수치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과밀학급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에서 교사 수를 줄여선 절대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고 일선 교육청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종교육청은 기재부와 행안부 교육부의 정원 감축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하지 않으면 우리 교육청이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교육청은 교육 공동체와 협력해 실현 가능한 방안을 스스로 찾는다는 계획이지만 교육 예산이나 정원과 관련해선 중앙정부의 결정 권한이 큰 만큼 뾰족한 대책이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